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안스를 한번 소개시켜 보는 시간을 가질 때 안스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안스는 네. 큰 장부터 볼까요? 네, 큰 장부터. 네, 큰 장이 그냥 어떻게 보면 제 컬렉션. 아, 그렇죠. 니였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를 바꿔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 작은 장이 있고 큰 장이 있는데 네, 네. 요 큰 장이 사실 컬렉션, 내 컬렉션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식물에 미쳐갖고 있을 때까지 모았던 거. 네. 식물에 미쳐서 미쳐갖고 있을 때까지 모았던 거고. 그러니까 한참 미친 듯이 찾을 때, 그렇죠. 모을 때. 네, 네. 네. 그때까지만 모았던 거고. 네, 네.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뭐 식물을 구입을 안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챔버라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블랙페이츠라고 들고 왔는데. 네. 이제 뭐 챔버라인 같기도 하고 블랙페이츠 같기도 하고 저도 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네. 요거는 제가 알아본 결과 네. 얘는 챔버라인이가 블랙페이지. 네. 같이 혼용 그냥 그렇죠. 혼용 돼서 네. 쓰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도 챔버라인이랑 같이 이제 블랙페이지라고도 그렇죠. 하고 또 블랙페이지를 그냥 챔버라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뭐 블랙페이지가 챔버라인이보다 위에 아 그렇죠 정말 그게 루머처럼 퍼져나갔죠 얘기를 하고 했을 때 그때 네. 데려온 거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럭셔리 플래티넘이라고 들고 왔는데 또 뭐 좀 아, 그렇더라고 네, 키메라가 없어진 네. 거네요 완전히 네, 그렇죠 네. 네. 점점 진해지더라고 색이 네. 발현이 안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드레스러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하부라고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 저도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얘는 정확하게 킹호스. 아, 네. 딱 정확한 킹호스의 품이네요. 네. 네. 킹호스고 얘는 킹호스 레드인데 제가 번식을 하고 첫 번째 잎이었는데 좀 작아졌죠. 아, 확실히 다르죠. 이 뭐 차원이 다르죠. 네. 레드가 섞이기 들어가면. 네. 그리고 얘는 전에 이제 다크 피닉스라고 들고 왔는데 이제 얘도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또 다른 개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는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른 피가 섞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와로쿠. 이야. 예. 깜찍하네. 예. 와로쿠. 얘가 너무 깜찍한데 얘가 원래 모주가 되게 이쁘는데 벌브 번식 해본다고 또 테스트 하다가 다 녹여먹고 하나 남은 거 그래도 하나라도 그런데, 남았네 아니, 그런데 얘가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러고 있어요 와 근데 정말 폼이 길다 근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이게 다크폼이었는데 모주는 엄청 이뻤어요 아, 그래도 하나라도 남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고 네. 이제 얘는 뭐 박사님 보면 아시겠어요? 플래티넘이네 네. 그럼 뭐 그거고 뒤에도 그거고 무슨 식물 주인이 네. 설명이 역시 플래티넘인데 이제 너무 이쁘다 아니 그 보면 달라요 이렇게 얘가 일반 역설이에요 네, 이렇게 봐도 다르죠 네. 색깔 자체가 네. 네, 이거는 카메라로 봐도 색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도 역시 플래티넘인데 네. 이제 이렇게 봐요. 은빛이 돌고 돌면서 색감이 그래서 사실 조명이 네. 정말 이게 쬐주면 네. 확실히 더 티가 나는데 지금 사실 빼이님이 조명이 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옥색깔 느낌이 납니다 확실하죠 확실하죠 발색 자체가 다르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것도 펄브 번식을 했는데 네. 원래 다섯 개인가 있었는데 그냥 뭐 주위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렴하게 엄청 저렴하게 그냥 뭐 커피값 받고 그냥 오. 얘 너무 이쁩니다 얘 소개 좀 해주십시오 커피 하나와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건 클라리발인데 자꾸 요즘 애를 미기네요 얘가 네. 근데 얘는 너무 이쁜데 놔버리고 너무 귀엽다 이제 클라리발이도 이제 이것도 아 근데 저는 이러면 속상해요 아니죠 아, 너무 하얘서 여기서 더 미친 무늬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 나중에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솔직히. 근데 얘는 또 안 그래. 아 이 사실 이 자체가 좀 저는 이뻐요. 이렇게 은은하게 묻어 나오는 게 훨씬 저는 이뻐요. 근데 얘도 솔직히 지금은 클라리발이 과거에는 클라리발이 달고 있었으면은 우와 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우와 했었는데 뭐 지금은 클라리발이 얘도 흔하고. 얘가 왕이었을 때가 있었죠. 네, 그렇죠. 사실 그 왕좌에 네. 앉았을 때가 있었죠.
제가 처음에 안스 시작할 때 바리에, 안스 바리에 미쳐가지고 안스 바리만 모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은 아 뭐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고 네. 이제 얘는 빅테로 다크틸 아 익룡이죠? 밑에 이제 또 신형 올라오고 있는데 또 올라오고 있네요 밑에 네, 올라오고 있는데 무늬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 무늬는 얘는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얘가 이제 보여드려야 될 게 이제 아셔야 될 게 그냥 저는 이거를 이게 키모스 레드 크리스탈리넘하고 키모스하고 네. 왜 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얘하고 얘하고 봤을 때 레드 키모스네요. 그러니까 네.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얘하고 인맥을 보세요. 그렇죠. 리넘의 인맥에다가 이제 신협에는 빨간 게 나와요. 근데 그렇죠. 커가면서 없어지는데 얘도 은근 멋있어요. 그리고 이뻐요. 입자루가 네. 더 길어요. 이뻐요. 키모스보다. 이거 요걸 보면 되죠. 안스는 사실 이 줄기가 인맥의 색을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 줄기색이 이렇게 구협이 됐을 때도 그 줄기색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도 사실 퀄리티의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중심적으로 보면 되겠고. 근데 뭐 워낙 이쁘잖아. 이 그냥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가 펴지면 어떨지. 네.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것도 있고 이제 안에 보면은 저는 얘가 너무 이쁜데요. 어떤 거요? 얘? 네. 얘가 지금 파피라고 와라하고 하부인 것 같은데 아, 너무 이쁘다. 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거의 번식을 안 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길게 빠진 애가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색감도 보면은 엄청 배된 느낌이 네, 정말 이뻐요. 얘 진짜 이뻐요. 색감들이 네. 되게 이쁜데 그냥 일부러 얘는 제가 이제 잎이 굳기 전까지 이렇게 깁스를 해가지고 앞을 볼 수 있게끔 아, 다 예, 고정을 시키는군요. 네, 아. 제가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아예 너는 앞을 보고 있어라. 네. 내가 180도 꺾는 것도 있었고 아 그렇게 해도 것도. 근데 사실 안 다쳐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0도 아 완전 돌렸네요. 네, 꺾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여기 돌아가 있잖아요. 네, 네. 꽈배기가 되네요. 꽈배기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수영을 잡아버려요. 왜냐면 잎이 이렇게 막 사방으로 펼치니까 이 좁은 장 안에서 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뭐 그것도 네. 또 식물 장에서 하는 팁이네요. 네, 네. 네. 원천 꿀팁이네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막 입이 펼쳐지는 거를 그냥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왠지 잎들이 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너무 가지런하고 그렇죠. 그게 정말 정갈하고 이쁘죠. 그리고 나도 레드 크리스탈리넘은 있다라고 자랑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래도 얘가 신협이고, 얘가 구협이에요. 레드 인맥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나도 있다. 나도 있다. 레크 있다. 구협 베인이 엄청 진하네요. 레크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오면은 에? 뭐 어쩔 수 없이 무릎을 좀 꿇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뭐 앉으면 되죠 그냥. 근데 이제 파필민트 발이라고 얘가 좀 국내에 길게 한 건데 색감이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잡아야 되나? 아, 저는 정말 생소하네요. 아, 여기서 잡힐 더 잡힐 것 같은데요. 아, 여기 애들은 제가 좀 긴급하게 그냥 수열만 아, 거기서 잘 잡혀요. 잘 잡힙니다. 그냥 뭐 그렇게 알고 샀던 거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피테로 다크티 같은 피테로네요. 번식에 있는 거. 아, 그리고 여기도 번식에 있는 것들. 그리고 럭셔리 플래티넘 번식에 있는 거. 피테로 다크티 발이 리뷰 안 했어. 한번 해요. 피테로 다크티 발이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게 나은데. 아까 했잖아요. 이거. 리뷰? 안 했어. 했는데요? 안 찍었어. 찍었는데요? 네가 안 찍었다고? 아, 나 기억 안 나는데. 찍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다시 신협도 다 찍었는데? 뭔 기억이 안 나. 신협도 다 찍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레드 크리스탈리넘하고 킹호스하고 아 네. 이쁘다. 번식 후 첫잎이거든요, 네. 얘가. 첫잎인데 이쁘다 이쁘다. 진하다. 첫잎인데 일단 입자루가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혀 이 킹호스랑은 다른 인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요 가운데는 사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네. 전형적인 킹호스 인맥 네네. 요거는 유지를 하는데 그 옆이 다르죠 그냥 크리스탈리넘이죠 그렇죠 네. 이제 빨간 인맥은 이제 점점 없어질 거고 그렇죠. 폼은 둥글고 네. 근데 얘는 신협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신협 보는 애죠 진짜 신협이 아. 빨갛게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그렇죠. 근데 레크도 사실 정말 신협 때야 와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다 굽으면 사실 뭐 그냥 조금 레드 조금 남아 있는 크리스탈리노죠. 그리고 이제 이거 안 그래도 궁금했습니다. 너무 예뻐서. 저도 이게 네. 이게 이쁜데. 네. 이게 키모스하고 키모스 뭐 하부 같은데. 길쭉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또 레드 스템이랑 또. 네. 근데 뭐랑 섞이는지는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 누구 레드 그렇다고 또 레드 스템은 아니에요. 네. 이것도 인맥 자체가 이것도 구엽은 구엽은 이제 인맥이 빨간 인맥이 없어져요 점점. 아. 점점 없어지는데. 아 근데 너무 매력있다. 그 인맥 자체가 네. 너무 매력이 있어. 너무 매력있다. 인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입 모양이랑 인맥이 와 이렇게까지 사실 되는 게 아 근데 킹호스랑 섞인 게 맞는 것 같아. 네. 여기 네. 보면 여기 딱. 네. 여기가 이쪽 네. 라인이. 이쪽 라인이. 네. 근데 뭐랑 섞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뻐서 저도 이렇게. 아우 이뻐요. 너무 이뻐요. 진짜 눈길이 딱 뺏기더라고요.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는 이제 제가 잘라갈 테니까. 네. 더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이. 얘는 그럼 갈 때 박사님 그거 가신 거. 그리고 뭐 에오스 아. 이번 첫 신협인데 이제 구협은 잘라버렸어. 하협이 져가지고 이게 쌍촉이죠. 여기에 보면 아 촉이 하나 더 나오네요. 네. 쌍촉이죠. 갖고 싶어? 네, 이렇게 에오스가 있고 여기 에오스 있잖아. 이거 여기 아 여기도 있어. 네. 에오스 리뷰를 안. 근데 얘가 얘 새끼예요. 어 그래요. 아 이게 어 얘가 이게 어. 요거 새끼. 어. 아 뭐야. 근데 이게 에오스가 참 저도 이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에. 이렇게 노란 반점 나오는. 보여요? 네. 네. 화면에도 이런, 보여요. 네. 보입니다. 네. 이게 저는 벌레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네. 엄청 찾았었거든요. 아 벌레, 벌레를? 네. 네. 근데 벌레가 아니라 이게 분갈이 하면서 네. 잘못하면 이렇게 데미지를 입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것도 신협은 없잖아요. 네 신협은 없어요. 네. 이게 신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협에는 이런 게 없는데 와 구협에도 이제 없어요. 아 그러면 저 입 나올 때 그럼 분갈이 하신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제일 그냥 분갈이를 지금 했잖아요. 네. 하면 제일 밑에 잎이 이렇더라니까. 아, 네. 그럼 가는 거네, 걔가. 네. 걔가 가지는 않아. 제일 먼저 데미지를 입는 거네. 네. 네. 가, 근데 가지는 않는데, 네. 이렇게 전박이가 이렇게 펼쳐져. 아. 근데 다른 잎들에는 또 안 올라오더라고. 아. 미나와사. 그냥 뭐. 아, 미나와사. 다 그냥 보내고 하나 남은 거고. 그리고 얘도 파필민트 발이고. 얘가 뭐 얼마 전에 저 박사장님이 올렸던 포트셔먼 그 뭐 파필라미넘 네. 그 부분에서 저도 포트셔먼이라고 들고 왔던 앤데 뭐 일단 좀 더 키워봐야 되겠어요. 원래 성체 잎은 엄청 이뻤거든요. 네. 근데 성체 잎에서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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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이 이렇게 됐는데 네. 뭐 일단은 얘도 성체 잎까지 한번 가보려고. 네. 그냥 뭐 뭐 이쁜 애다. 응, 이분 애다. 근데 이게 제 개인 소신인데, 소신 네. 발언인데. 네, 네. 어, 여기도 소신 발언 합니다. 솔직히 안쓰가, 네. 안쓰리움이, 제가 왜 안쓰리움을 접었냐면, 네. 그냥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도 많아지고. 그렇죠. 어. 우리 당시에 사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원종뿐이었잖아요. 그렇죠. 진짜 거의. 내가 원하는 거는 에오스도 하이브리드지만은. 그렇죠. 얘도 하부예요. 네. 얘도 하부고, 뭐 어떻게 보면 얘도 하부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럭셔리 안스. 뭐, 안스는 그렇죠. 럭셔리 안스. 일단 먼저 크리스탈리너부터 접근하고. 그렇죠. 크리스탈리너. 네. 뭐 에오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분별하게 모주가 뭔지, 부주가 뭔지도 모르고, 뭐 꽃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아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질리는 거예요 그냥. 아. 이런 거 사가지고 왔는데 나는 파필라미넘이라고 믿고 샀는데 아. 결국에는 나중에 키워보니까 아닌 거야. 이런 것처럼 되는 거야. 이것도 제가 뭐 다크페이스라고 갖고 왔는데 아. 어? 또 아니라 아닌 거예요 그냥. 아. 키우다 보니까 아, 그런 폼이 안 나온다. 예, 예. 예. 돈은 돈대로 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분양을 한 게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 나도 확실치 않은 거는. 네, 내가 확실치 않은 거는 분양을 한 적도 없고, 뭐 분양을 한다 그래도 뭐 그냥 화분값만 받고. 아. 어 이거 이쁘다 하는 사람이면 그냥 화분값만 받고 주고. 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치는 거예요.
그럼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화, 네. 화분 값으로 보낸다니까. 그리고 아마 제 영상은 오늘부로 아마 많이 될 거예요. 아참 이거 하나 얘기해야 되겠다. 아, 네. 이게 뭐냐면 인도네시안 에어스예요. 아 인도 어, 인도네시아 이게 인도네시아 에어스인데 인디폼 에어스. 네. 이거랑 봤을 때 폼은 비슷해요. 그러네요. 아 입에 입에 폼은. 네 입에 네. 폼은 비슷한데 네. 이제 저 봐봐. 이것도 제가 그냥 화분 크게 키우면서 입 다 잘라냈잖아요. 아 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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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색이 다른 거예요.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찐에오스라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어, 이거를 제가 뭐 구매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받았는데 그냥 키워보는 건데 어떻게 다른가 싶어서 그냥 키워보고 그리고 에오스도 인맥이 이렇게 있는 게 있고 아, 없는 종류.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근데, 정말 옅은 게 있죠. 네, 네.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옅었는데 신협은 또 이래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또 옅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쓰리움을 살 때, 구매를 할 때, 네. 이제 그냥 막 이렇게 사시는, 구매하시는 것보다 네. 조금 더 알아보고 좀 확실한 것들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제가 안쓰리움을 수집을 그만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뭐랑 뭐랑 섞였다. 뭐에 하이브리드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장으로 갔을 때 네.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저쪽 장에는 제가 하단에는 번식한 것들을 키우고 네. 상단에는 이제 그냥 저렴이들 그냥 흥둥이들 아~ 이쁜 것들만 키우고 또 네. 이름 없는 것들 저기 많아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보면은 이게 뭐 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갖고 와서 키워보면 아닌 것들이 많으니까 안쓰리움은 될 수 있으면 저 역시도 속고 구매를 했던 것들이 많고 그렇죠. 뭐 또 하이브리드라고 했는데. 그런 폼들이 또 안 나오는 것들도 많고. 그러니까 원종을 속일 수 있는 화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거를 그 품종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거는 진짜 값어치가 다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하이브리드라고 얘기를 하고 인도폼하고 찐에오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찐에오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가로 따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다. 50만이다 하는데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50만의 값어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그런데 쟤를 갖다가 찐에오스라고 속이고 50만에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자만 손해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뭐 안쓰를 공부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에는 속더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국내 그 안쓰리움 화분을 만드시는 육종가분들이 좀 더 본인들이 이제 화분을 만들 때 본인들만의 기록을 하시고 아, 아.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네. 진짜 자기들만의 품종을 만들어내는 게 그런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요거예요. 이미 이름 있는 화분들. 네. 예, 네. 뭐 에오스도 사실 화분고. 그렇죠. 뭐 델타포스,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말 와 이쁘다 하는 정말 이름 있는 화분들이 사실 정말 그런 폼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구매하실 때는 더 집중해서 보고 네, 더 알아보고 네, 정말 알아보고. 신중하게 얘가 그냥 얘가 아니어도 이 폼이 너무 예쁘다 했을 때는 뭐 구매를 하셔도 되지만 나는 정말 무조건 그 폼이 나오는 뭐 델타포스나 에오스를 살 것이다 했을 때는 네, 했을 때는 사실 저런 인디폼이나 그런 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구분을 네, 하고 구분을 해서 아 얘는 아니다 배제를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정말 내가 원하는 폼이 나오는데 했을 때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것도 이제 그렇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잎이 굳었을 때 돌리면 안 돼요. 아 신엽 때? 네 신엽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자리를 잡아줘요. 아 그러니까, 굳기 전? 네 잎이 굳었을 때 꺾으면은 꺾이죠. 그냥 꺾이죠 그냥. 아 이 있잖아요. 꺾이죠. 그냥 꺾이죠 바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래갖고 날려먹은 게 몇 개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차라리 잎이 굳기 전에 항상 말랑말랑할 때 말랑말랑할 때 연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을 한번 보러 갈까요? 예, 두 번째 장을 보고 마무리 하시죠. 이제 여기는 그냥 이거 보니까 그냥 속상하네요. 여기는 이제 얘는 이름 모르래고 얘는 솔직히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름을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하부. 얘도 컸었는데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다 잘라버렸거든요. 하이브리드라고 네. 하고. 그리고 이제 얘는 포게티. 이거 내가 옛날에 저 전에 우리 기억납니까? 우리 1년 반 전인가? 네. 내가 박사님한테 팔아먹었던 거. 아, 팔아먹고 내 바텀 남은 거 갖고 요만큼 키웠지. 쟤 어디 갔지? 아니 팔아먹었는데. 저 포게티 그린입니까? 그리고 어, 얘는 그린. 그린. 얘가 그린. 포게티 그린. 네. 그린이고 얘가 다크퐁. 포게티 실버 다크퐁. 그리고 얘가 실버. 그냥 실버. 그랬구나. 네. 근데 같이 보면은 어 벨벳 느낌이 좀 차이가 있네요. 같이 보면 느낌이 다르죠. 살짝 더 어두워서 이제 다크폼이라고 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박사님이 얼마 전에 뭐 포토샵머니가 뭐 얘기하는 거. 네. 어. 포토샵머니 없습니다. 예, 네. 맞는지 아닌지 잘 없어요. 얘도 이름을 모르겠어요. 어, 얘도 리갈레가 좀 섞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리갈레가 좀 섞인 네. 것 같아. 신엽은 이뻐서 그냥 얘도 키우거든요. 아. 얘 이름을 찾아보려고 해도 못 찾았고. 얘는 킹호스인가요? 얘는 저 포게티하고 진짜 킹호스 닮았다. 포게티하고 아. 뭐하고 섞였다 그랬는데 어 이것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 주세요. 네 가져가세요. 브러쉬? 네. 이 벌브 커요 이것도. 아니 저는 이, 얘 인맥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인맥이 정말 자글자글합니다. 아싸. 그리고 얘는 아싸. 정말 자글자글한데 베이치. 그리고 얘는 저 김에 뭐 누구가 뭐 만든 건데 레아 나브랭이 레아 나브랭이 아니죠? 김에 뭐 누구가 만든 아~ 레아 나브랭이는 아니고 아, 네. 어. 나브랭이는 아니고 레아 뭐라 하는데 근데 아, 그 이거 채널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요? 예, 네, 그 사람이 그동안 왕년 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만들었구나. 그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데 아. 두 종류를 선물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달라. 이게 이제 어. 저기...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키우고 있는데 아, 그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폼이 다양하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네. 요 레아를 찾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네, 연락 워낙, 주세요. 워낙 네. 폼이 다양해서 연락 주시면은 네.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저렴하게 레아 두 종류 갖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이거 원작자가 더 이상 재고가 남아 있지 않아요? 아, 저는 다 팔았습니다. 어, 다 팔았어요. 어,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 다 팔았으니까 뭐 팔아도 돼요. 네. 네. 번식 하시는 네. 분들은 판매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옆에는 리갈레인데 아, 이거. 네, 그것도 번식하다 또 안 나는 건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얘가 되게 기네요 리갈레치고. 아유, 또 뭐 탐나는 거 보네. 아니요, 그렇게 또 탐나지. 그리고 여기 포토샵은. 어. 그냥 이름만 그럴 뿐이고. 아니, 그냥 이름만 그렇다고. 여기는 또 김에 뭐 누구가 시들링 한 건데. 아, 그럼... 제가 먼저 네. 선물을 드린 거.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냥 뭐, 죽일래 또 그냥 한번 키워. 농담이고. 근데 저도 얘. 근데 얘가 그 메인장에 넘네? 저기가 메인이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가. 얘가 여기 와 있구나? 이렇게. 아, 끝나네요. 저 사람 보고 있는 거 완전 보이죠. 다시 옮기도록. 아닙니다, 아닙니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이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름 모를 놈 있고, 얘도 이름 모를 애고, 얘는 다 우리, 하부네요. 예, 네. 네. 다 이름 모를 애들이고. 그냥 하부. 번식해가지고. 관리 못 해가지고 죽는 것도 있고 그냥 파필 하부도 있고. 얘는 또 킹호스 쪽 아니에요? 맞아, 킹호스 레드. 킹호스 쪽이 맞는 것 같아. 킹호스 레드. 네. 그거 아. 번식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얘는 이름 모를 수가 아닌데. 얘하고 네. 얘 에오스예요. 그러니까 이름 모를 애도 아닌 애들. 아, 이거 참 이 흙이 김에서 가져온 흙인데 참 잘 자랐다. 네, 이거 아 이거요? 예, 네, 이거 김해에 이 네. 플랫폼 운영하시는 분이 네. 급하게 분갈이를 해갖고 아, 던져주셨어요. 이거 그때 제가 분갈이를 네. 해드린 거죠? 네. 아.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잎이 나왔죠. 아. 네. 뭐 그렇고 그냥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시금치 아닙니까? 네, 이거는 뭐 그러니까 제 식태기가 이렇다. 시금치 데쳐놓은 것 같은데? 어. 네. 식태기 오면 다 죽는다. 아, 그리고 박해리는 뭐... 나만큼 잘 키워. 이야, 이거 어? 잘 떨어졌네. 박해리는 나만큼 잘 키워. 요렇게 어. 한번 보여주시죠. 아. 야, 잘 떨어졌다, 그죠? 근데 잎이 많았는데
정말 잘 떨어졌어요. 작은 잎들은 그냥 다 자르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난처럼 좀 키웠고 이렇게 난처럼 키웠고 사실 바퀴를 떨어뜨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 근데 또 가지. 네. 질감 자체가. 질감이 그냥 그 있잖아 아버지 혁띠. 알아요? 아버지 혁띠. 맞네. 딱 그 느낌이네. 아 오랜만에 듣는다. 아 아버지 혁띠. 네. 그 혁띠 모르는 사람 말하면 안 돼. 아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혁띠. 어. 드디어 제가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의 취미 생활에 들어와서 한번 구경도 해보고 설명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너무 알찬 시간이었고요. 뭐 사실 너무 공감 많이 하들 하실 거예요. 왜냐면 거의 이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식물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 끝으로 한마디 또 해주시고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뭐 제가 박사님하고 이 부산풀제이 하고 이제 친분이 이렇게 있으니까 친분이 두툼하니까 그냥 장난 반 농담 반 그렇죠 뭐 농담하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그냥 편하게 네네 네. 편하게 하시는 게 네. 좋아해 주세요. 원래는 뭐 다음 달에 온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니 올 거면 어 지금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온 거예요. 바로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식물에 미쳐가지고 2년 동안 지냈었고 2년을 넘게 같이 미쳐있었죠. 네, 식물에 미쳐있었고 미친 척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식물을 수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썼고 그렇죠. 그런데 결국 남는 거는 식택이 오면은 이렇게 막 잎도 막 이렇게 막 상하고 결국에는 물도 안 주게 되고 그러면서 좀 많이 초록불로 가는 것들도 많고 지금 이 집에 있는 화분들 다 또 갖고 나가서 물 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이거든요. 이쁜 것들로만 이렇게 간소하게 또 키워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아, 너무 수집하지 말고 네, 그렇죠. 이제 이거 유행한다고 또 저거 유행한다고 맞아요.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네, 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가 유행하면 뭐 그거 사러 가야 됐었어요. 아 근데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미쳐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아, 말 안 들어요. 네. 그냥 저게 보이면 저거 사고 사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지금 사실 미쳐 있으신 분들은 네. 네. 아마 뭐 저희 말을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네. 네, 참고를 하시라고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죠. 또 너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생각하는 거는 그리놈 그린 알보, 옐몬, 비타리 그리고 아. 딜라 딱 요것만 놔두고 다 빼고 싶어요. 솔직히 그냥 제일 편하게 간편하게 키울 수 있고 댓글 많이 달아요. 네, 저렴하게 키울 수 있고 하니까 아니 지금 덥네 에어컨을 이게 다 아니 커피값 일단은 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네. 화분 200개 300개 욕심을 갖고 와가지고 물 안 줘봤으면 말을 하면 안 돼. 그냥 뭐 그런 거 같아요. 내 몸이 편하면 식물도 이뻐 보이는데 내 몸이 불편하고 그렇죠. 내 몸이 힘들면 저것도 물 줘야 될 시간이구나. 정말 이 감정에 따라서 그런 거 같아요. 네.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사실 조금 식물한테도 좀 서울에 지고 서울에 지고 처음에야 아 막 비싼 돈 주고 사과 갖고 왔고 우리 집 신상이니까 애지중지 한 번 두 번 들여다보다가 아 얘네들 언제 또 어떻게 물 다 줘야 되지 이런 생각에 또 식태기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면 자리는 정말 제한적이지 맞아요. 극도로 제한적이지 사실 그 제한 속에서 또 내가 원하는 식물을 사야 되고 또 드려야 되고 하다 보면 사실 막 한두 개 늘어나다 보면 사실 나중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왔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제 식물들이 많이 안 죽었으면 아마 이 방 안에 꽉 찼을 거예요. 진짜. 그게 식물이죠. 네. 그게 식물이고 번식한 것들 또 새로 드리는 것들 다 포함하면은 이 작은 방이지만은 그래도 식물들이 여기 다 꽉 차 있었어요. 빽빽하게. 아. 네. 근데 또 박사님 플랫폼에서 또 경매로도 그냥 드리고 나눔도 하고 네, 그냥 정말 하고. 저희는 뭐 제 할 때 게스트로 참여하셔서 정말 이벤트성으로 그냥 제가 할 때보다는 또 다양해지니까 다음에 이제 리마님이랑 또 제가 빼님 게스트로 한 번씩 참여해서
정말 즐겁게 또 라방 같은 거를 또 할 테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오늘 정말 제가 구경 잘했고요. 네, 구경 잘했고 네.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있죠. 하나 있죠. 저 따라해 주시면 돼요. 뭐? 네. 아 질식 질식? 네. 진짜 질식 질식? 아 질식 질식이 아니고 질식 질식. 자 그러면 네. 모두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즐거운 식생활 되십시오. 질식 질식! 아 부끄럽네. 됐습니다. 이제 가 이제! 가!